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조지아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호구를 던집니다. 대전탑. 호구 공격은 완전 실패. 마녀가 옵니다. 번개. 네. 일단 비슷하게 방어는 됐고 발키리가 건너옵니다. 발키리는 발키리로. 발키리는 발키리로. 아, 발키리 너무 앞에 나서 프린세스 타워가 참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로얄 딜리버리. 마녀가 다시 옵니다. 번개가 있어서 아, 법사를 쓰기 그런데 지금 방어 유닛이 없습니다. 방어 유닛이 없기 때문에 파이어볼로 한번 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빠졌죠. 대전탑도 깨졌기 때문에 호구를 한번 띄워봅니다. 와, 일렉트릭 법사와 미니페커로 호구 레이더 공격을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이때 방어하시고 대전탑 다시 건설. 번개로만 지금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5초 남았는데 제가 이렇다 할 데미지를 지금 공격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 미니페커도 남아있는 상태고 로얄 힐트 미니페커와 일렉트릭 박사 조진입니다. 와, 발키리만 가지고 목도 치를 못했네. 3100. 와, 데미지를 아예 못 치는데요. 1분 30초. 방어전을 잘하시네요. 방어전을. 로얄 택배. 일렉트릭 법사. 24, 23. 아, 이거 아닌데.
우와. 우와. 17 차이로 이겼습니다. 17 차이로.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